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피닉스 파란 프로토콜을 임플리멘테이션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동작하는 것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에서 하나의 비디오를 만들고 자, 비디오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상당히 재밌는 비디오예요. ID하고 그리고 슬롯 두 개의 필드에만 값만 있습니다. 다른 값은 없어요. 그죠? 하드 슬롯 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change set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입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루트에서 watch pass URI를 넣었어요. URI 큰이 아니라 URI를 넣어도 됩니다. 일단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show 비디오를 넣었습니다. 이 비디오 용어. 그렇죠? 그러면은 패스가 만들어진 거 볼까요? 보다시피 1 hello 패스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만들어졌죠. 그죠? 만약에 이 hello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1만 원래 나오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URI가 무엇인지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URI pass URL 하고 다음에 watch pass video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URI pass에서 이걸 넣으니까 뭔가 만들어져요.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URI가 리턴돼요. 그죠? 어차피 URI에서 pass했으니까 URI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소가 이렇게 분해되어서 쭉쭉쭉쭉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URL 이 URL입니다. URL을 이 바로 URI잖아요. URI하고 show video 해서 root watch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prefix watch 1 hello 이렇게 나오죠.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그죠? URI를 이용을 했어도 동일하게 우리 watch pass라고 하는 펑션이 큰과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watch URL watch pass가 아니라 watch url 얘도 마찬가지 헬퍼 펑션입니다. 그죠? 럼블 루트 헬퍼 펑션이죠. 라우터 헬퍼 펑션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가 나오고 있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다른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제대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watch controller를 한번 보죠. watch controller 어디 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저 watch controller 보시면 show 펑션이 이렇게 멀티미디어 get id id를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id를 받아서 멀티미디어 get id get 비디오에서 id를 넣고 그래서 비디오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여기에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가 들어가든 제대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죠? 주소상에 제대로 이런 식으로 주소상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디오를 뽑아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낼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 ID는 뭐냐니까 이 ID는 인티즈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멀티미디어 get 비디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 get 비디오 이 부분이잖아요. get 비디오 id repo get 비디오 id 돼 있죠. 그렇죠? 이때 id는 인티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1 hello. 그렇죠?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repo get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에러가 발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거는 뭔가 우리가 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손선 부분이 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멀티미디어에다 퍼머링크라고 하는 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럼블의 멀티미디어의 퍼머링크 EX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헤이비얼이에요. 비헤이비얼에서 액토 타입 지정을 하고 그죠? 그런 타입에서 ID 타입에 대해서 액토 타입입니다. ID라고 하는 액토 타입을 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 그죠? 원래 ID는 인티즈란 말이에요. 인티즈인데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디폴트로 캐스트와 덤프와 로드예요. 요 캐스트는 우리가 체인지셋에 있는 그 캐스트입니다. 그죠? 체인지셋에서 쓰이는 캐스트. 체인지셋의 캐스트에서 자동으로 호출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덤프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을 저장할 때 ID 관련된 ID를 저장할 때 호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드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DB로부터 어떤 특정한 비디오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캐스트 부분인데, 이 캐스트에서 보시면은 바이너리인 경우 이 캐스트는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어디서 호출되느냐니까 체인지셋 비디오 체인지셋 캐스트 있잖아요. 그죠? 캐스트에 보시면 URL 뭐 쭉쭉쭉쭉 있죠. 이때 ID와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바로 이 퍼머링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인티저 파스에서 바이너리인 경우에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이 바이너리잖아요.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이 인트만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고 인티저이면 그냥 인티저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로부터 인티저를 뽑아내는 것이 인티저 파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어스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멀티미디어 퍼머링크,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캐스트 호출해서 1을 넣었을 때, 여기 지금은 바이너리죠. 바이너리를 넣었을 때 1을 뽑아냈고, 마찬가지 스트링 인티저를 넣었을 때 역시 인티저가 리턴되고, 또 이러한 바이너리의 경우에도 앞에 13이 떨어져 나오죠. 그럼 13이 만약에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것이 스트링 바이너리면 그러면은 에러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 캐스트 부분을 새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죠? 퍼머링크라고 하는 파일. 그죠? 이렇게 퍼머링크를 우리가 규정을 했으면 이제 얘를 가져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비디오 파일. 그러니까 다시 퍼머링크 위에 있는 비디오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쓰겠다, 이걸 쓰겠다는 걸 지정해야 돼요. 쓰겠다고 지정하는 부분이 위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ID, 이 ID는 여기서 스키마에 있는 ID입니다. 지금 ID는 여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우리 자동으로 만들어낼 거잖아요. DB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내죠. 스키마가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